대학원 입학할 당시에 알파고가 한창 뜨던 시기였어요. AI 모델 알고리즘 속도는 너무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최적화라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스퀴즈비츠는 다양한 하드웨어들에 맞게 경량화를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실제로 그런 역량들이 인텔이랑 협력할 때 되게 좋게 평가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AI 경량화 최적화 스타트업 스퀴즈비츠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김형준입니다. 저희 스퀴즈비츠는 AI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AI 기업들이 본인들의 AI 서비스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텍에서 박사과정 동안 연구를 하다가 졸업하면서 연구실 동기들과 같이 바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한창 뜨던 시기였어요. 저 연구실이 원래는 하드웨어 설계하는 연구실이라서 딥러닝이 뜨는데 이 딥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게 사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검증하고 실제로 삼성이나 이런 공장에 맡겨서 칩을 받고 측정하고 하는데 너무 오랜 사이클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년 단위로 호흡을 가져가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AI 모델 알고리즘 속도는 너무 빨리 발전하더라고. 이거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실제로 우리 손에 들어올 때쯤이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칩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기존에 해오던 일이 하드웨어를 AI 알고리즘에 맞추는 일이었다면은 우리 반대로 해야겠다. AI 알고리즘을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맞추는 작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경량화가 되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가 경량화 쪽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AI를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결국은 더 효율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능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AI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델이 커질수록 우리가 이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서버를 엄청 많이 구축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비스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비용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량화를 통해서 AI 모델들을 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딱 처음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POC나 프로젝트성으로 고객들이랑 하나하나 저희 기술을 제공해가면서 이 정도까지 경량화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기준으로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량화나 최적화 같은 것들도 있는 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쉽게 경량화라는 걸 도입을 해보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첫 번째 제품인 아웃라이트는 AI 모델을 쉽게 경량화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툴킷입니다. 파이썬 패키지와 웹 GUI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고객분들이 자사의 AI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필요 없이 직접 여러 가지 경량화 기법들을 적용해보고 본인들의 서비스에는 이런 기법들이 제일 좋구나 평가해보고 최종적으로 경량화된 모델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킷입니다. 두 번째는 피치온 칩스라고 저희가 출시한 지 두 달 정도 된 제품인데요. 최근에 LLM 쪽으로 많이 시장이 넘어오면서 AI 모델 자체를 경량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가서 한 단계 위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LLM Ops 툴로서 저희가 피치온 칩스라는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본인들의 LLM 모델 서비스 할 때 서비스 시나리오가 다 다른데 자사의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게 서빙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옵션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자사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거나 우리 서비스에 AI 모델을 탑재하고 싶다 하는 니즈를 가진 기업들이 전부 저희 잠재 고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분야 혹은 광고, 제조, 인프라, 로보틱스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AI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모델이 너무 커요, 인프라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이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제공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의 효과, 두 번째는 속도 개선의 효과 두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GPU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경량화를 통해서 더 적은 수의 인프라만으로도 똑같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혹은 우리는 비용보다도 모델이 너무 커서 사용자들이 기다리는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응답 속도를 훨씬 더 개선을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그래서 더 나은 UX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AI 서비스 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AI 하드웨어 기업들이랑도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AI 서비스 기업들이랑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고객이었는데 저희가 경량화를 너무 많이 잘한 나머지 더 이상 클라우드를 쓰질 않고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로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사례가 있었어요. 원래 클라우드 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지불하고 계셨는데 그걸 완전히 0원으로 만들어드린 경험이 있었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고객분도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AI 하드웨어 기업들이랑 일을 한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인텔과의 협업인 것 같습니다. 인텔이 가우디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표를 하면서 가우디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싶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텔 가우디 위에 LLM을 구동을 할 때 10배 이상 더 빠르게 LLM 모델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많이 진행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기반을 다져놓고 이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로도 공개를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나 싶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랑 일을 해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이었다 보니까 회의 시간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부터도 쉽지는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인텔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활발히 참여해주셔서 저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텔 분들이 한국에 한번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저희랑 같이 스프린트 캠프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얼굴 보고 같이 개발하고 문제를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 팀원들에게도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적화라는 일이 사실 굳은 일에 속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없어도 서비스 돌아가긴 하는데 있으면 좋긴 하지 라고 평가받는 분야이다 보니까 특히 하드웨어도 잘 알고 AI 모델도 잘 아는 사람이 최적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다 잘 쓸 수 있다라는 역량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량들이 인텔이랑 협력할 때 되게 좋게 평가받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화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시기에서든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AI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구동을 하려면은 이 AI를 잘 구동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랑 우리가 가진 AI 모델이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존재하고 너무 다양한 AI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AI 모델이 있을 때 둘 사이에 최적의 시너지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해야지 우리가 서비스 하려는 AI 모델을 가장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를 계속해서 찾아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화, 최적화라는 작업이 하드웨어와 AI 모델의 최적의 시너지를 찾아내는 일인데요. 이걸 잘 하려면 AI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박사과정 동안 해왔던 일이 AI 모델을 잘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로 박사과정을 시작한 팀이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가 주어졌을 때 혹은 다른 하드웨어가 주어졌을 때 아, 요 하드웨어는 요런 연산들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럼 요런 AI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겠다 반대로 아, 요런 모델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하겠다 이런 장단점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GPU도 세대별로 라인업들이 있고 각 GPU별로 잘하는 것들이 있고 또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장단점을 잘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경량화를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PU뿐만 아니라 인텔 가우디라든지 국내 리벨리온의 NPU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주어졌을 때도 AI 모델들을 경량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강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특정 도메인에 사용되는 AI에만 적용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AI 모델이라면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더 다양한 고객들과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경험치도 그만큼 더 빨리 쌓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치들이 결국에는 저희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굴러가면서 저희가 더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역량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팀이 새로운 걸 학습하고 따라가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팀이다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례로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 탑티어 AI 학회들에서 경량화 관련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논문들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연구팀들에서도 계속 인용하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테크니컬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어서 인텔, 엔비디아 분들도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서 아, 되게 인사이트풀한 글이다, 많이 배워간다 라는 피드백을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저희 팀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 Quick Try and Quick Fail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분야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다 라고 하더라도 내일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이다 라는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씬에서 잘하는 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려있고 적극적인 팀이다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성장하는데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기개발비 무자연으로 지원하고 있고 팀의 거의 대부분 분들이 해외 학회는 한 번씩은 적어도 다녀오시고 나가서 논문 발표하면서 거기서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오시기도 하고요.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팀원분이 입사하셔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시던 와중에 아 이거는 특허로 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변리사님 연결도 해드리고 명세서 작성부터 실제로 출원 그리고 등록까지 저희가 비용적으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원과 등록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팀원분들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첫 번째 창업이고 여러 분야의 창업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AI 분야 그리고 딥테크 쪽에 국한돼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팀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이템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뀌는 상황에서 핵심을 유지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서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AI가 정말로 인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꿔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더 저렴하고 더 많은 곳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AI가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각 도메인에서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고 이 모든 수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AI 하드웨어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둘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팀이 있어야지 정말로 AI가 효율적으로 잘 여기저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들을 저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팀이다 생각하고 이 업계에서 아 우리가 AI를 정말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 라고 항상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